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작은 아씨들 3화에서 진화영은 오인주에게 도둑공주가 꽃이 피면 원상우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오인주는 정신병원에서 원상우를 만납니다. 이때 원상우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다시 공주를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이 대사에서 세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도둑공주의 꽃은 일종의 한시적 치료제 역할이다. 두 번째, 공주는 지금 받고 이전에는 도둑이랑 있었다. 세 번째, 원상우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원상우의 병실을 보면 어떠한 치료기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호텔방 같아요. 그리고 원상우도 중환자로는 안 보이죠. 결국 원상우가 죽을 병이 있다면 그것은 돌발성이라는 뜻입니다. 위험한 돌발성 질병은 대부분 심장 쪽이죠. 박재상과 원상아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막내 오인혜의 병명은 유전성 심장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난치성 심장병이라고 하면 되는데 앞에다 유전성을 붙였죠. 만약 그렇다면 오인주나 오인경도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건강에 이상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오인혜의 현재 부모들을 살펴보죠. 일단 오인혜의 아빠를 보면 1화에서 오인주의 대사에서 알 수 있는데요. 5년 전에 열심히 도박하고 주식하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250만원 마련하기도 힘든 가정에서 한 1억 7천만원을 썼습니다. 1억 7천만원이란 돈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 오인혜 아빠에게 병원비로 크게 들어갔던 적은 없어요. 엄마 아니어는 작은 아씨들 등장인물 소개에도 나와있듯이 쉴 틈 없이 일만 해왔던 사람이에요. 건강해 보이고요. 결론은 오인혜의 부모들은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유전성 병인데 부모를 건너뛰고 병이 발현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 작품에서 유전성이란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겠죠. 1화에서 오인경은 돈을 빌리기 위해 고모 할머니 오예석을 만납니다. 이때 오예석이 오인경에게 말합니다. 막내는 너네 엄마가 끝까지 안 보여줬다고. 아니어는 오예석에게 오인혜를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혹시 오인혜가 오예석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닮은 건 아닐런지요? 4화에서 오예석은 오인혜의 병원비를 내줍니다. 이때 박재상을 만났죠. 젊었을 때 오예석은 박재상의 부친 박일복과 일을 좀 했던 적이 있나 보네요. 박일복은 원령가를 위해서 일했으니 오예석은 원령 가문의 얼굴도 잘 알고 있겠죠. 1화에서 아니어는 첫째 둘째가 힘들게 모은 250만원을 들고 도망갑니다. 이때 아니어는 오인혜를 보고 말하죠. 인혜야, 너한테는 너무 미안해. 이때의 느낌은 어쩌면 너가 이렇게 고생할 사람은 아닌데 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결국 오인혜는 원씨 가문의 자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원상우도 병원에 있고 그의 아버지 원기석도 쓰러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원상우냐 원상아냐인데요. 3화에서 오인혜는 박재상의 집에서 인형을 훔칩니다. 이때 박재상한테 들키죠. 박재상도 과거 원상우의 인형을 훔친 적이 있었죠. 그러면 박재상 원상아의 딸이 더 맞지 않을까도 싶었지만 박재상은 인형이 갖고 싶어서 훔친 건 아니었죠. 하지만 오인혜는 인형이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3화에서 원상우는 병원에서 많은 난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인혜의 재능적인 면을 고려해보면 원상우가 더 가능성이 있죠. 물론 원상아의 딸이라고 해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건 작은 아씨들 5화를 보고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상우는 딸인 오인혜를 버렸을까요? 원상우는 한국난초협회 회장이죠. 병실에서도 난초에 미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푸른 난초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고 있겠죠. 아버지 원기석이 베트남에서 푸른 난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에서 보면 원기석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모종의 이유로 실각하며 병원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장남 원상우는 원령학교 교장 장사평과 함께 푸른 난초에 대해 파고들었습니다. 장사평은 추후 푸른 난초 책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많은 연구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푸른 난초는 아주 위험한 물건이고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죠. 푸른 난초의 제1법칙. 푸른 난초를 얻은 자는 막대한 부와 함께 큰 불행을 얻게 된다 였습니다. 1세대 원기선은 정권 2인자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망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고 2세대 원상우는 보배저축은행 피해액 4천억 중에 1,400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아직 어떤 불행을 받을지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3세대 양양숙은 비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죠. 결국 본인이 죽었습니다. 4세대 진화영도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죠. 그 결과로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5세대는 이제 오인주의 차례이죠.
만약 오인예가 원씨 가문과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면 오인예의 고통은 아마도 오인주가 원인이겠죠. 원상우는 이 비극에서 어떻게 해방될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때 원상우에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원상우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존재를 보고 행복함에 앞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죠. 큰 비극을 겪는 것보다는 언젠간 다시 볼 수 있다는 일념하에 내린 판단입니다. 알아보던 중 갑자기 아이를 잃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집은 바로 오인준의 집이었죠. 원상우는 일정한 돈을 지불하고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푸른 난초에 대해 더욱 연구를 몰입하게 되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오인주 아버지의 1억 7천만 원을 다시 파봅니다. 그 돈은 물론 다 빚이어서 오인주와 오인경이 열심히 갚고 있죠. 그런데 오인주가 어릴 때 인쇄소가 망해서 야밤에 비닐하우스로 도주했습니다. 돈이 있을 수가 없죠. 5년 전에 1억 7천만 원을 빌려 썼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큰 돈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에게 누가 대출을 해주진 않죠. 사채로 1억 7천을 땡겼으면 오인준의 가족 모두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결국 원상우가 준 오인예의 양육비가 있었다는 뜻이죠. 원상우와 진화영은 동업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원상우에게는 보배저축은행 피해액이 1,400억이 들어왔었으니까요. 처음에 대체 왜 진화영은 1,400억 중에 700억만 빼돌렸나 했는데 역시 공범이 있었던 거죠. 오인준은 원상우에게 20억을 보여줍니다. 그때 원상우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진화영에 대한 감탄이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건 진화영은 오인주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거라고 느꼈을 수 있죠. 여기서 푸른 난초의 제2법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난초의 저주는 타인에게 전달되면 본인은 풀린다. 원상우는 오인주에게 돈을 가지고 쓰라고 하죠. 그런데 이전에도 진화영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죠. 원상우는 연구 끝에 실험해 본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불행을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오인주가 오인예의 언니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렇게 소설을 써봤습니다. 12부작 중에 4화까지만 나온 상태여서 이건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생각나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